철철 푸르러 선비의 정절과 절개를 상징한 나무. 그것은 바로 소나무. 그런데 먹지 못하는 소나무 때문에 한숨 쉬는 여인이 있었으니. 사철 푸르면 뭐해. 소나무는 먹지도 못하잖아. 아니야. 못 먹긴 왜 못 먹어. 먹을 수 있는 소나무가 여기 있지. 어? 아니, 먹을 수 있는 소나무가 있다고요? 팔도 명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강진와송입니다. 강한 생명력과 뛰어난 약효 때문에 예로부터 산삼에 버금갈 만큼 귀하게 여겼던 우리나라 토종 약초, 와송을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푸르른 하늘과 맞닿은 논밭 사이에 자리 잡은 이 하우스에 오늘의 주인공이 자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근데 먹을 수 있는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건가요? 아, 네. 잘 오셨어요. 자, 소나무는 아닌데요. 솔방울 모양을 닮았죠. 와송입니다. 드디어 찾은 오늘의 주인공, 와송. 뾰족뾰족한 잎을 보니 알로에와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와송은 왜 와송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원래는 돌나무과 바위솔인데요. 오래된 기아 위에서 자란다고 해서 와송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기와 위에서 자라는 모양이 소나무와 닮은 와송은 신탑 혹은 탑송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토종 약초 중 하나인데요. 뛰어난 약효로 오래전부터 항암이나 소화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송은 동의보감에서 자겹하초라고 해가지고 성질은 평하고 맛은 시고 독이 없으면서 설사와 피가 섞인 이질을 낫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와송이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특히 대장암이나 폐암, 위암 등에 효과가 있고 또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위염이나 장염 또 아토피 같은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